보통 이제 5시 정도 되면 이제 복도나 거실에 불이 켜지면서 이제 아침 기운이 일어납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5시예요? 네. 뭐 아유, 이 동그라미 계획표를 아주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여름방학 때마다 줄치면서 만들었던 거. 그래서 더 누워 계실 분들은 누워 계셔도 되고요. 화장실 출입 못 하시는 분은 그때 이제 기저귀 교환도 해드리고 또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면서 네.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게 되겠죠. 보통 식사가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5시예요. 그리고 저녁을 일찍 드시네요. 너무 일찍 드시죠. 간식을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드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녁 5시에 드시고 아침 7시까지 14시간.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맞는 분들은 괜찮아요. 물론 영양소를 골고루 드리기 때문에 잘 적응하시는 분은 오히려 건강해지시기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부터 소식으로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시장기를 느끼실까봐 두유라든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빵 준비해서 갖다 드렸고요. 식사는 다들 걱정하시죠. 식비에서 조금 남기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가본 곳은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어머님 뵈러 갈 때 도시락 싸갖고 가요. 집밥에 집 반찬을 가져갈 때도 있고 샌드위치를 싸가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 일반식을 드시기 때문에 바꿔 먹습니다. 그럼 직접 맛을 보시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거기 영양선생님하고 간호선생님도 영양선생님 질문하죠. 제가 이런 걸 준비했는데 우리 어머니 드셔도 되죠? 하면 같이 앉아서 바꿔 먹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밥도 물렁물렁 물은밥을 해주시기 때문에 씹기 괜찮으시고요. 반찬도. 네, 저는 어머니보다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유영보 선생님이 조금 더 갖다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시간은 시간표가 있어요.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돼서 원예 프로그램, 종이접기, 노래교실, 또 종교에 따른 예배도 드리고요. 네. 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방이나 거실에 모여서 화투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도 서로 사랑이 싹트고 우정이 싹트고 질투와 시샘이 일어나고 뭐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물론 말리지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닷새 한 번 정도 목욕이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임의용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깨끗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대로 살아가시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어려우시잖아요. 적응 기간이 참 많이 필요하고요. 잘만 적응해 하신다면 저희 어머니 처음 네, 점점 연세가 많아져서 문제지 처음에 굉장히 행복하셨어요. 혼자 있기보다 눈뜨니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혼자 자녀들이 못하기도 해요. 전화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늘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시죠. 같은 어르신들하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치매 어르신도 계시지만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근데 네. 이제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좀 약해지셨죠. 네. 네.